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됨이냐? 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야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늘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력, 지위, 재물과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다윗왕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왕위를 둘러싼 내부의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윗왕이 노년에 접어들며 왕위를 이을 후계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시작됩니다. 이 무대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나단 선지자, 바세바, 그리고 아도니야입니다. 이들의 행동과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단순히 왕위 계승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단과 바세바의 행동, 아도니야의 야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진정으로 왕이 되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왕위를 누가 차지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주요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단은 단순한 경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사명감을 가진 인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고 다윗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아도니아의 행위가 개인의 야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이 사실을 밧세바를 통해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은 단순히 왕위 계승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도록 이끄는 나단의 지혜와 전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맹세를 상기시키는 행동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장면에서 나단과 밧세바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나단은 밧세바를 통해 다윗 왕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합니다. 이들의 전략적인 행동은 다윗 왕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고, 이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함께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전략적이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긴박한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위를 둘러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그 계획이 인간의 야심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깊은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언약을 통해 그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왕위의 계승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메시아가 이 왕조에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긴박하게 행동한 이유는 아도니아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단과 밧세바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행동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도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단과 밧세바의 긴박한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결단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과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행동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 단순히 평탄한 길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깊이와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용기입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결정의 순간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과 밧세바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필요한 믿음과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을 초월하는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 단순히 순종의 연속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 그리고 변화를 향한 여정임을 배웁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입합니다. 결국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과 행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깊은 믿음으로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실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결단과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용기와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안락함, 두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결단과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리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당신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 당신의 계획과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머무르길 원하며 변화와 도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함께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결단이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